불과 열흘 전 태풍 타파가 부산을 강타하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었는데요. 이번엔 18호 태풍 미탁이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산은 태풍의 오른쪽에 놓이면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데요. 부산국제영화제 등 각종 대형 행사장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힘없이 뜯겨나간 철제 울타리. 거친 강풍에 밀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지난 22일 태풍 타파가 부산을 강타한 지 불과 열흘 만에 비슷한 세기에 또 다른 태풍이 한반도를 덮칠 것으로 보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은 내일 제주 남쪽 해안으로 접근한 뒤 이튿날인 개천절 당일 부산에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은 중심이 인접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비바람이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대 풍속 초속 35m 세기의 태풍 미탁은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세력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부산은 태풍 경로의 오른쪽에 있어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오는 3일 개막이 예정된 부산국제영화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야외 행사, 특히 개막식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영화제 측은 개최 장소도 변경해야 하지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도 계속 시시각각 태풍 주신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대비책은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도 아시겠지만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저희도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라.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열린 바다미술제도 난처하긴 마찬가지. 미술품 대부분이 야외에 설치돼 있어 태풍의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해변에 설치돼 있는 미술품입니다. 강풍이 불면 부서질 수가 있어 태풍이 오기 전 철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태풍 미탁의 경로가 아직 유동적이지만 내일 밤부터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 상황. 도심 곳곳, 특히 부산을 대표하는 축제 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와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은 현재 타이완 북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개천절인 목요일 새벽 전남 해안에 상륙한 뒤 남부지방을 관통할 걸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부산은 내일과 모레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10월의 첫날인 오늘은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약한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중형급 태풍 미탁은 강한 강도로 타이완 북동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날 땐 지금보다 세력이 조금 약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이전 태풍 타파 때와 달리 남부지방을 가로질러 지나는 만큼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예상 진로를 살펴보시면 개천절인 목요일 새벽에는 목포에 바짝 다가서겠습니다. 이후 내륙을 관통한 뒤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산발적인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태풍 전면부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으로 오늘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 않겠고요. 낮 동안에는 소강 상태에 드는 곳도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비바람이 집중되는 건 내일과 모레입니다. 부산의 총 예상 강우량은 100에서 250mm, 많게는 300mm 이상의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겠고요. 또 내일 오후부터는 바람도 거세지는 만큼 미리 시설물 점검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더위는 어제보다 덜하겠는데요. 어제 부산의 한낮 기온이 28도 가까이 오르며 여름처럼 더웠다면 오늘은 한낮 기온 25도에 머물겠고요. 그 밖의 지역들도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은 천문조의 영향으로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고요. 너울성 파도도 넘나들겠습니다. 모레까지 강한 비바람이 불다가 금요일에는 맑아지겠습니다. 태풍이 물러간 뒤로는 기온이 점차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드론이 테러 등 안보 위협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산에선 고리 원전이 드론에 뚫리기도 했었는데요. 원전과 같은 수준의 보안 시설인 부산항의 드론 대응 시스템을 살펴봤더니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임선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10월 19일 강서구 부산항 신항 1부두 3선석 3층 야외 공간에 드론이 추락했습니다. 이처럼 부산 지역 항만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목격된 사건은 모두 2건.
당시 경찰이 수사를 벌였지만 누가 어떤 의도로 띄운 드론이었는지 정확히 밝히진 못했습니다. 부산항은 고리원전과 마찬가지로 전쟁 발발 시 적의 타격 목표 1순위에 해당하는 각급 보안 시설입니다. 이런 이유로 고리원전의 경우 발전소 반경 3.6km 안에선 어떤 물체든 비행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른바 비행 금지 구역으로 드론 같은 소형 비행 물체만 날려도 항공법에 따라 최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산항에선 드론을 띄워도 이런 강력한 제재가 불가능합니다. 일단 고리원전과 달리 부산항은 비행 금지 구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운항에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금지 구역을 최소화해요. 네.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비행 금지 구역은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안 하고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놓은 다른 대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항만공사가 그냥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규정이 있으면 그걸 네. 위반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근거해서 처벌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저희 항공법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지난 23일 군 관계자들은 부산 항만공사를 찾아 대응 방안을 모색하자며 회의를 가졌지만 드론이 부산항에서 비행하는지 잘 살펴보고 빨리 신고해달라는 수준의 얘기만 오갔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부산에서 17살 고등학생이 동갑내기에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만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머리를 크게 다쳤고 뇌전증과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며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강모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부산 북구의 한 편의점 앞. 17살 A군이 동갑내기 손모군에게 삿대질을 하며 다가갑니다. 뒷걸음질 치던 손군을 데려가나 싶더니 갑자기 뒤에서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발버둥을 쳐보지만 목조름은 10초간 이어지고 손군은 힘없이 바닥에 고꾸라집니다. 목졸림을 당한 손군은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바로 이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진 손군은 나흘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다 심전도라든지 모든 게 다 꺾여가 있잖아요. 계속 혈압이 가장 중요하고 계속 제구하는데 너무 놀랐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머리를 심하게 다친 손군은 전에 없던 뇌전증과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부모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수차례 자해를 하는 등 인격 행동장애 증상을 보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칼로 X거든요. 아, 아버지한테? 네. 너무 엄청났기 때문에 예. 어떤 영역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경찰 조사에서 가해 학생 A군은 친구끼리 장난을 치다 벌어진 일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올해 초 A군의 친구도 손군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A군은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A군의 친구는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결정이나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A군은 지난 7월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재산적, 신체적 피해가 있다면 손군은 퇴원해 집에 왔다가 자해와 폭력적 행동을 반복하는 등 증세가 악화돼 다시 입원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청년 실업률 1위 힘겨운 부산 청년이라는 제목의 기사 일면 머리기사로 실려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는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 실업률은 12.4%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9.7%보다 훨씬 높은데요. 또 만 18세에서 34세까지 부산 청년 16.4%가 빚을 지고 있고 주거비가 32.7%로 부채 비중이 가장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20대 부산 청년들의 부채 규모도 평균 1,429만 원으로 월 소득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부산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011년 이후 5년간 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이 가장 높은 곳이 기장군으로 나타났다는 기사입니다. 기장군의 GRDP 성장률은 20.8%로 부산에서 가장 높았고 수영구와 연제구도 10%를 넘었습니다.
반면 중구와 서구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시가 아시아태평양 도시 관광진흥기구 TPO의 회장 도시로 재선임돼 아태 지역 관광 외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TPO 회장 도시 임기 2년 동안 각종 국제행사의 대표 도시로 참가하게 돼 부산 지역 관광 마이스 산업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는 분석인데요. TPO는 부산시의 회장 임기 내 회원 도시를 200개까지 늘려서 영향력을 더욱 키울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올해 부산 지역 아파트 부정 청약이 167건으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걸로 나타났다는 기사입니다. 서울보다도 3배 이상 많았는데요. 위장 전입과 대리 청약 등 수법이 다양해지는 만큼 국토부의 선제적인 방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 함께 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행사를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강사의 총장 선거권 보장 촉구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이 오늘 오후 2시 30분 부산대학교 교수회관 앞에서 열립니다. 한국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 부산대 문회가 강사의 총장 선거권 부여 여부를 교수 총투표에서 묻겠다는 제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강사가 교원이 된 첫 해에 강사의 총장 선거권을 박탈하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신종 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이 오늘 오전 9시 롯데호텔 41층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각종 전염병의 특성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대비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의합니다. 또 보호구와 보호복 착탈이 등의 실행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지원 정책 토론회가 오후 2시 해운대 백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가 지역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 현황과 탈시설 추진을 둘러싼 쟁점,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의 시각을 살펴보고 탈시설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골병 드는 마트 노동자, 무거운 상자에 손잡이 설치 촉구 전국 동시 기자회견이 오전 11시 부산 고용노동청에서 열립니다. 육체적 강도가 높은 마트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부담을 줄이는 최소한의 조치로 상자에 손잡이를 두를 것을 촉구하고 나아가 사업주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24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이 오는 목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성장하는 영화제를 만들어 보겠다는 구상인데요. 어떤 계획들이 담겨져 있는지 알아봅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의 목표는 제도약의 원년입니다.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두고 벌어졌던 지난 4, 5년간의 영화제 내부의 갈등과 진통을 정리하고 새롭게 출범해 보겠다는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정상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기 시작하는 제 도약의 해고. 외형적으로는 일단 성장한 모습입니다. 전체 초청작 규모 면에서 85개국 299편의 영화가 참여하며 이 가운데 95편의 영화가 월드 프리미어 장편 영화입니다. 이 수치는 과거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르지 못했던 그런 미답의 수준의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용 면에서도 실속을 챙겼다고 자부합니다. 각 영화마다 개성이 되게 뚜렷하고 또 그 각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만큼이나 스타일적으로 또 어떤 테마적으로 아주 좋은 그런 매력을 가진 작품들을 좀 선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도 눈에 띕니다. 9년 만에 영화제의 발상지인 남포동 극장가에서 상영을 재개하며 태풍으로 자주 차질을 빚었던 해운대 백사장에서의 비프 빌리지는 폐쇄하는 대신 영화의 전당 주변인 센텀 지역은 축제의 장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 밖에 더 많은 부산 시민들이 영화제의 분위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부산 시민공원에서도
영화 상영을 추진합니다. 사람에 비유하자면 아기가 태어나서 24살이 되기까지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그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전국 최대의 송이 산지인 영덕에서 송이가 출하되고 있지만 올해는 작황이 좋지 않아 생산 농민들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덕군 산림조합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송이 선별과 입찰의 공정성을 높이는 시도에 나서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최대의 송이 산지인 영덕군의 송이 공판장. 농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따온 송이를 품질에 따라 선별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3등. 3등 0.29. 0.29. 작년보다 사흘 늦은 지난 15일부터 수매가 시작됐지만 예년 이맘때 하루 평균 2톤에 육박하던 수매량이 올해는 200kg을 밑돌고 있습니다. 늦여름 생육기의 기온이 포자에 적합한 25도를 훨씬 넘는 고온 현상이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작황이 흉작입니다. 작년에 10분의 1도 안 납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는 한 시기가 늦어가지고 어떤 사람 비가 오면 뭐 올라오니까 하는 게 그건 뭐 땅 밑에 거 누구도 모르죠. 예. 네, 누구도 모릅니다. 지난해까지는 송이 등급 선별 작업을 산림조합 직원들이 전담했지만 올해부터는 일반 주민 20명이 전문 교육을 받고 투입됐습니다. 등급 판정 과정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또 생산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덕군 산림조합은 또 등급이 정해진 송이를 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매하던 관행을 없애고 올해부터는 민간 수집상들과 함께 공개 경쟁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전국 송이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면서도 가격은 최하위라는 생산 농민들의 불만이 쌓여왔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산림조합도 상사들과 똑같이 입찰에 참여해서 경쟁적으로 입찰을 함으로써 가격이 상승되고 또 그만큼 우리 생산자들의 소득이 향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송이 물량 부족으로 1등품 가격은 1kg에 40만 원 안팎으로 아직까지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태풍 타파가 지나간 뒤 기온과 습도가 생육 조건에 맞아떨어지면 채취량이 늘어날 것으로 생산 농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어제 열린 정기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김해 신공항과 관련해 안전과 소음 문제, 공항의 확장 가능성 등 관문 공항의 기능이 가능한가를 총리실에서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이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질문에 국토부와 부의경 검증단 사이에 이견이 있는 만큼 곧 과학적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국토부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가덕 신공항 대신 김해 신공항을 고집할 것이라며 관료들의 말에 포위되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영도구 상습 침수지에 배수 펌프를 설치하는 수십억 원대 관급공사의 물품 납품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역 건설업체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영도구 남항동의 상습 침수 구역에 21억 원 규모의 배수 펌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게 해주고 수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280톤급 예인선 선장 52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어제 오전 11시쯤 남구 오륙도 남동쪽 3.7km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74%의 만취 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아침 식사를 하며 소주 한 병을 마신 뒤 감천항에서 출항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밥을 먹지 않는 2세 아동의 목을 뒤로 젖혀 강제로 밥을 먹이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저지른 보육교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은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3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50살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밥을 챙겨주려는 의도였더라도 완력을 써서 억지로 밥을 먹인 행위는 정상적인 보육 행위가 아니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잠실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0-2로 패하면서 7연패에 빠졌습니다. 이번 시즌 한 경기를 남겨둔 롯데는 현재까지 48승 3무 92패를 기록해 10개 구단 체제가 출범한 이후 최초로 50승 달성에 실패한 팀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일찌감치 내년 시즌 준비에 착수한 롯데는 윤길현과 송창현, 오윤석과 김서훈 등 7명의 선수를 방출하고 취약 포지션 보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가 내일 FC 안양을 상대로 원정 맞대결을 펼칩니다. 승점 56점으로 시즌 2위를 달리고 있는 부산은 3위 안양을 꺾고 승점 석점을 보태 2위 자리를 굳힌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2승 3무의 상승세로 1위 광주와의 승점을 5점 차로 좁힌 부산은 남은 6경기의 결과에 따라 1부 리그로 직행할 수 있는 1위 탈환도 가능해 총력전에 나설 걸로 전망됩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의 사고 발생 1주기를 맞아 그의 친구들이 부산에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윤 씨 친구들과 부산교통공사 직원들은 어제 오후 서면 도시철도 역사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음주운전 근절 서명을 받고 홍보물을 배부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해운대구 미포 오거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46일간의 투병 생활 끝에 숨졌으며 이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부산시는 어제 공석이던 건축주택공장 직위에 김민근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개발사업본부장을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직위는 지난 7월 조직 개편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지정됐으며 공모 결과 적격자가 없어 재공모를 실시했었습니다. 김민근 신임 국장은 도시건축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의 첫날인 오늘은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약한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중형급 태풍 미탁은 강한 강도로 타이완 북동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이전 태풍 타파 때와 달리 남부지방을 가로질러 지나는 만큼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예상 진로를 살펴보시면 개천절인 목요일 새벽에는 목포에 바짝 다가서겠고요. 이후 내륙을 관통한 뒤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산발적인 비가 오락가락 하겠습니다. 태풍 전면부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으로 오늘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 않겠고요. 낮 동안에는 비가 소강 상태에 드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이 집중되겠고요. 금요일에는 다시 맑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